2400이면은 내장 그래픽이 있지만 2600이면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그럼 화면이 안 나와요. 뭔지를 알아야죠. 아니 이걸 컴퓨터 기사를 불러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어떻게. 손님이 방금 PC를 갖고 오셨는데 컴퓨터 기사를 불러가지고 기사가 이제 조립을 해준 거래요. 근데 안을 어떻게 이렇게 조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선 정리를 너무 이제 허접하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램 불량 아니에요. 램 지금 바꿔 꼈는 데 똑같거든요. 메모리 슬롯도 바꿔볼까? 이렇게 하고 조립비 얼마 받던 거예요? 6만 원. 조립비 6만 원 받았다고요? 이렇게 해주고? 2600이라고요? 2600은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그럼 화면이 안 나와요. 못 써요 아예. 이거 누가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잘하는 친구가 사라는 데서 산 거거든요. 그 친구분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소리 좀 좋다 왔는데. 잠깐만. 스피커 보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거 CPU가 2600 내장 그래픽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픽 카드를 안 사면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2400 2400 그래픽 단종이 아니라 팔고 있고요. 2600이면 이 그래픽이 없는데 내장 그래픽이 없어. 2400은 내장이죠. 2400G는 내장이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웃긴 게 컴퓨터 가게 아저씨가 와가지고 조립비를 6만 원인가 바꿔서 조립을 해줬는데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화면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도 안 해줬어요? 램은 지금 교체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만 사면 되나요? 그래픽 카드를 지금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안녕, 저거 줘봐봐. 니꺼 이거 줘. 그거 줘봐. 전화 끊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용도가 뭐예요? 간단한 게임.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야 돼요, 지금. 네. 쓸 수가 없지. CPU를 교체를 해야죠. 뭐 무슨 게임 하실 건데? 그리고 롤은 AMD보다는 인텔 쓰는 게 더 좋아요. 내장 그래픽 쓸 거면요. 만약에 내장 그래픽을 쓴다라고 하면 2200G나 이런 걸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2400G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2200G로 만약에 구성을 하시게 되면 롤 같은 경우는 풀업에서 한 50프레임에서 웹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50에서 6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티파는 중업 해야지 한 50프레임 정도? 그 정도 나와요. 지금 그래픽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CPU를 바꾸게요. 그래픽을 사는 게 낫죠, 지금 상황이면요. 거기에 맞는 그래픽은 혹시 하나 추천해주시면. 그냥 제일 싸면서 쓸만한 게 사실 라데온 RX 570이나 요번에 네. 새로 나온 뭐 지포스 뭐 GTX 1650 슈퍼나 이런 거 쓰셔야 되는데 이 밑에 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밑에 급의 그래픽 카드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가성비가 쓰레기예요. 뭐 국내 온라인 게임 한다 그러면 570보다는 뭐 지포스 쓰시는 게 조금 더 낫기는 나을 거예요. 근데 가성비로 본다라고 하면 570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가성비는 제일 좋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불량이 없고요. 그래픽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길게 해도 전화 통화하면서 했지만 뭐 5분 10분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조립해 준 사람이 램 불량이라고 하고 그러고 삐삐삐 소리가 세 번이 난대요. 그래서 아니 부품이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비품이 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게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일단 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CPU를 2200G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일단 CPU의 성능 자체는 낮아져요. 2600에서 2200G가 되니까. 근데 2200G는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따로 안 사도 돼요. 근데 성능은 확실히 많이 낮아지기는 하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게 RX 570인데 그러면 얘를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얘는 어찌됐건 간에 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네. 제로 바꾼다고 하면 어찌됐건 간에 또 CPU 또 뜯어내고 CPU 바꿔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더 낮은 성능으로 하니까 애매한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제 만약에 고사양 게임이나 이런 뭐 사양이 조금 되는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외장 그래픽 카드를 가주는 게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내장 그래픽으로는 아예 구동이 안 되니까 그런 게임들이. 네. 뭐 예를 들어 뭐 롤이나 피파 뭐 서든 이 정도는 얘도 구동이 돼요. 근데 뭐 오버워치나 만 중급 이상만 넘어가면 구동이 안 돼요. 네. 얘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픽 카드를 안 넣었을 때. 근데 그래픽 카드를 또 넣게 되면 고사양 게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책임지라고. 아니, 저는 고사양 게임은 안 할 거라. 네, 좀 난감해요. 저희도 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네요.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건 그 아저씨가 그 기사분이 뭐 램 불량이라고 했었던 거는 램 불량은 아니고요. 그냥 그래픽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거 정리해드려요? 아니면 정리하지 말까요? 그냥 이대로 할까요?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거랑 한번 안에 한번 보세요. 저희 거랑 깔끔하게 보면 다르죠? 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한 3시간만 이따 찾으러 오세요. 저희 지금 식사하려고 막 하던 참이라서.